스텝. 야, 오늘 완전 핫하게 왔어. 아. 예. 이치도 영치도 수. 자, 오늘 뭐 핫하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근데 핫하게 오라고 그런 거야? 다음 촬영 때 준비해 주실 미션이 하나 있어. 뭔데? 가장 힙한 옷차림으로 입고. 힙한 옷차림으로? 네, 힙하게. 아, 오케이. 힙한. 나 또 요즘에 힙한 춤도 다 춘다고. 어떻게 힙한 건지 일단 먼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어떻게 이제 힙한 거냐면은 힙의 기본은 알록달록, 알록달록. 약간 힙하다는 느낌, 약간 야한 느낌 있잖아. 그래서 여기 손이 막 샥 들어와가지고 막 난 힙. 그래서 뭐 오늘 힙하게 해서 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농림터뷰가 힙할 일인가? 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일 뭐, 것 같으세요? 뭐 뭘까? 아, 예전에 한번 시즌2에서 우리 뭐 스마트팜 갈 때 농장주가 되게 막 힙하다고 막 목걸이 싸구려 걸어주고 막 그랬잖아. 이게 하나 정도는 팔에 걸쳐줘야지. 걸려. 좋았어. 좋아. 뭐 일단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또 스마트팜 가는 거 아니에요? 농림터비 오늘 힙하게! 후! 가자! 뭐지? 보자. 힙, 힙, 힙. 힙하다기는 좀 그렇고 닐한데? 비닐한데? 이제 방송 구성상 내가 이렇게 딱 걸어오고 있으면 저쪽에서 갑자기 누가 또 되게 힙하게 걸어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어? 저 차? 혹시 저 차인가? 저 차인가? 어, 여기 와서 차가 딱 쓰면서 아, 타세요 이런 거 아니야? 보자. 자, 이제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 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택의 길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이랑 이쪽, 이쪽은 조금 이름이 좀 적은 것 같고. 어, 잠, 또 차 온다. 차 오니까 잠깐 살짝 비켜. 아! 이것이 운명이지. 지금 차 오는데 비켰잖아. 일로 가라는 뜻이야. 이건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어머니. 제가 그 굉장히 그 유행에 민감하고 막 힙한 농부를 찾고 있는데 그 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네. 인도시한 너보다 그러면 난짓들을 사람하고 있지. 아, 알겠어요. 아, 일단 내가 하나 섭외해 놨네. 가지 농사. 아세요,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이랑 평상시 대화 잘 안 해주세요? 말씀이 너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 말은 하라고 입내놓은 거 아이가? 아, 그렇죠. 아세요. 아버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밑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 어. 한번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 밑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 오늘 이 농림터뷰 최초로 길 가다가 섭외 안 된 사람과 그냥 한 편을 뽑아내는 아주 모세의 기적 같은 걸 보여주겠어. 차 한 대만 차 온다. 저 차. 맞아. 방송 흐름상 이때쯤 등장했을 수 있지, 주인공이. 아니. 어, 뭐야? 어, 너 노렸네. 아, 여기가 차 온다, 차 온다. 아, 그냥 여기 주차하려는 차야. 아, 진짜 감필 너무하네. 정말 이렇게 무작정 계속 돌아. 아까 어머님, 아버님이 힌트 주셨잖아요. 누가 보면 그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섭외한 줄 알겠네. 내가 그냥 가는 차 세운 거 아니야. 내가 세워갖고. 어? 안녕하세요. 어, 맞죠? 와, 대박. 오! 오! 맞죠? 이분 맞아요?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나는 세핑.
어, 하태, 하태. 진짜 우리 안 알려줬거든요. 나 여기라고. 이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아니었을 건데,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된 거죠, 뭐. 나도 이런 농구는 처음 봐서 신기하긴 합니다. 아, 진짜 제가 신경을 이렇게 써서 힙하게 입어달라고 해가지고요. 놈들이 방송국 놈들이 아주 설정지를 이렇게 한다고. 아, 왜 한번 들어. 아, 야. 근데 자기 소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세핑. 진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28살 힙토 박지연입니다. 힙토 뭡니까? 힙토? 아, 힙한 토마토라고 해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작물이 대추방울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브랜딩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좀 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토마토에 그냥 저를 녹였어요. 어, 야, 네. 무, 완전 문화체 됐네. 재배한 작물과 네네. 농부가 하나가 되는. 여기 농림터비 지금 시즌3째예요. 시즌3째인데 여성 농부, 그치, 처음이죠? 이제 처음이요. 여자로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힘들죠. 일단 조금의 무신이 있어요. 아, 그래? 네. 네가 뭘 해? 네가 여자가 농사를 짓겠니? 맞아, 막 이렇게? 맞아. 약간 그런 거. 여자여서 못할 거야 라는 인식도 당연히 깔려있고. 아, 그럼 또 도전하고 싶지. 맞아. 참을 수 없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힙토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어른들의 인식도 이제 바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것 또한 시골의 문화구나 라면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틱틱 내뱉는 것도 애정이 있어서 생각하고. 아, 틱틱 내뱉는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잘해? 잘하고 있지? 아니 진짜 저 이 아내가 지금 다 토마토인가요, 지금? 네, 지금 저희 정식한 지 한 달 조금 더 됐거든요. 네. 아마 둘러보시...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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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모종을 심는 거예요. 아, 모종을 심... 아, 네. 그걸 정식이라 그래요? 네네네네. 저는 이게 백반 정식 뭐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